그러니까 저한테도 계속 그러더라고요. 친오빠냐? 제가 계속 물어봤더니 예. 아니다. 아니다.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. 요 맥락을 보면 이 오빠가 친오빠냐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은 있는 건데. 친오빠 맞아. 친오빠 맞다. 맞아요. 두 번 이게 명태균 씨 두 번 만나 화를 많이 냈대. 그러시하고 오빠니까 이게 뭐 동생이니까 선거에 뭐 도움도 줄 수 있고 오빠가 선거에 도움 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? 서정우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예. 이렇게 좀 쇼츠로 만들어서 명태균 씨한테 보내면은 예. 바로 명태균 씨가 친오빠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내실까요? 바로 공개할 것 같습니다. 저한테도 계속 그러더라고요. 친오빠냐? 제가 계속 물어봤더니. 예.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친오빠랑 무슨 정치 얘기를 나누냐 내일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내일 또 공개한다? 서민호 사님 저 내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일 방송 봅시다.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 같은 사람이 이재명 대표 조사나 기소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공격을 못해요. 김건희 여사는 왜 저렇게 하면서 우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사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. 예, 서 변호사님이 예. 보수우파 진영의 아주 큰 스피커인데 예. 저렇게 절대적으로 막 딥했으면. 옹호하고 방어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? 그걸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. 인간적인 감정은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. 보수우파 진영 전체를 생각해야지 김건희 여사만 뚝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 보수우파가 다음번에 선거 이기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냐고요. 내 눈을 바라보시라고 왜 자꾸 땅만 봐. 김용래 의원님 말씀하시고 장 변호사님. 진보가 할 일이 없어요. 이렇게 보수 내전이 벌어져가지고